안녕하세요. 배우락 수질환경 기사 수업을 들은 이지윤이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이 수업을 듣게 된 계기는 대학교에서 장학금이 나왔기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고요. 공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어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 말고도 다른 자격증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또 다른 자격증에 도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도와주신 분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자격증을 활용한 향후 목표는 취업할 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법 쪽에서 굉장히 많이 틀렸습니다. 다른 과목에서는 3, 4개 정도 틀렸는데 법 쪽에서는 6문제나 틀렸거든요. 가짜점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처음 보는 유형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나오는 것을 절대 대충 보시면 안 되고요. 교재에 나오는 것은 꼭 맞추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실기에 나오는 매닝 공식은 어떤 식으로든 꼭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꼭 나와요 정말. 저는 틀렸지만 여러분은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6점짜리 문제. 학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을 꼽아본다면 저는 꾸준하게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암기나 암산 실력이 정말 평범하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머리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잊어버린다고 해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복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누구나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추천하는 공부 방식은 우선 노트 필기는 꼭 해야 합니다. 저희 교재가 아주 무겁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 매우 불편할 수 있고요. 물론 책을 분해해서 들고 다닐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방법은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그 방법보다 직접 노트에 정리해서 가지고 다니는 편이 훨씬 깔끔하고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리고 노트 정리할 때 너무 빼곡히 적는 것보단 공간이 남게끔 적는 것이 좋습니다. 또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그 옆에 적어야 할 것이 생기는데 나중에 정리할 때 힘들어지거든요. 또 볼펜으로 적는 것이 글씨가 지워지지 않아서 더 낫습니다. 노트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배우락 강의에서 인상 깊었던 강의 내용은 공정개론에서 강사님의 암기 방법이 나올 때인데요. 우선 배우락 수업에서는 저희가 진도 나가기 바쁘기 때문에 농담이라던가 일상적인 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정말 수업하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강사님이 암기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정말 재밌게 가르쳐 주시고요. 이 수업에서 강사님이 웃으시는 걸 처음 봤거든요. 정말 귀여우십니다. 이 수업 꼭 들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저는 아직도 이 수업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마지막으로 먼저 합격한 선배로서 한마디 해야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선배로서 한마디 하지 않고 같은 것을 목표로 하는 동료로서 한마디 올리겠습니다. 먼저 자격증 공부하면서 많이 느낀 것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너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문제를 늘 풀면서도 모르는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불안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편으로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는 생각도 가지고 대충 할 때도 있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아직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항상 초심을 잃지 말자입니다. 물론 공부만 하다 보면 지치고 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도 하고 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모두 열심히 하셔서 꼭 보답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